대한항공과 함께 떠나는 독일 사운드 투어. 오늘은 로텐부르크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주에 위치한 이곳은 중세의 보석으로 불릴 만큼 예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성곽과 돌길, 그리고 고풍스러운 건물에서 중세의 자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죠. 로텐부르크의 중심은 마르크트 광장입니다. 16세기에 건축된 르네상스 양식의 시청사와 13세기에 건축된 고딕 양식의 건물이 공존하고 있는 이곳에는 로텐부르크의 명물 마이스터 트룽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 트룽크는 시연회관 벽에 설치된 위대한 원샷이란 뜻을 지닌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 시간마다 시계의 양쪽 창문에서 인형들이 나와 와인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인형극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신교도와 구교도의 30년 전쟁이 한창이던 1631년, 구교를 이끄는 틸리 장군은 당시 신교 지역이었던 로텐부르크를 점령하게 됩니다. 도시를 점령한 뒤 펼쳐진 연회에서 만취하게 된 틸리 장군은 이곳의 시장이었던 누쉬에게 호기롭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3.25리터의 잔에 담긴 와인을 단숨에 마실 수 있다면 도시를 파괴하지도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도 않겠다고 말이죠. 누쉬 시장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엄청난 양의 와인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숨에 들이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화 같은 마을 로텐부르크를 지켜냅니다. 어떠세요? 이런 게 진정한 영웅의 모습 아닐까요? 로텐부르크에는 이외에도 크리스마스 빌리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동유럽의 숨겨진 이야기로 안내하는 대한항공 사운드 투어. 특별한 여행 되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